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마 수술 중에 특히 안화상융기 또는 눈썹뼈 돌출이 있는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 눈썹뼈를 이렇게 삭제해주는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눈썹뼈는 안화상융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공간은 사실은 공기가 들어있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두동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뼈를 이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르면 이 뼈가 너무 얇아져서 이 전두동이 개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구를 삽입해서 이 전두동을 삭제한 경우에 이렇게 전두동 뼈가 노출이 돼서 전두동이 노출이 되는, 그래서 개방이 돼서 공기와 맞닿는 피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술 초기에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리면 지금 이 수술 직후의 모습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변에서 뼈가 자라 들어가면서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막히지 않고 뚫려 있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공기가 숨을 쉴 때마다 블록블록 이렇게 피부가 함몰과 돌출을 반복하게 되는 조금 괴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티타늄 메쉬를 통해서 머리 쪽에서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이렇게 티타늄 메쉬를 넣어주는 수술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티타늄 메쉬를 이 뼈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고 또 이런 경계 부위가 약간 돌출돼서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 만져지는 이런 경우가 또 간혹 발생하는 듯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두동 뼈가 노출이 되고 삭제를 하면서 전두동이 노출이 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티타늄 메쉬를 넓게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 구멍을 막아준 경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이렇게 발라줘서 뼈가 차올라서 여기가 뼈로 치환되도록 하는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고 또 이런 마무리가 경계 부위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수술 후에 이렇게 티타늄 메쉬가 들어간 부분이 경계가 보이는, 지금 이렇게 보면 경계가 보이죠. 이 경계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선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고 옆에서 봐도 이렇게 경계 부위가 조금 만져지거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피를 다 열고 이제 두피 절개를 완전히 한 다음에 바이크로널 인시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쫙 열어 제낀 다음에 이 경계 부위를 조금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넓게 판 모양으로 들어가면 이마가 너무 평평해서 이렇게 납작한 이마 모양이 돼서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간 부위를 조금 볼륨을 줘서 동그랗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예입니다.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환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두동이 수술 후에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크게 노출이 된 경우죠. 이렇게 크게 노출이 된 경우에는 이 전두동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도, 비강, 그 다음에 상악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 이 부분이 피부가 함몰과 돌출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만졌을 때 물컹물컹해서 뼈가 없는 부분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환자를 실제 수술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모습을 보시면 호흡을 할 때 이렇게 함몰됐다가 튀어나오고 함몰됐다가 튀어나오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몰됐다가 튀어나오고 함몰됐다가 튀어나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정면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꺼졌다가 내쉴 때 튀어나오는 이런 특이한, 조금은 남들이 봤을 때 조금 괴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두동이 열려있는 부분을 메꿔줌과 동시에 이렇게 꺼져있는 이런 이마뼈를 조금 동그랗게 만들기를 원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모의 수술을 진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자의 CT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환자가 원하는 이마 모형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고요. 옆모습에서 보면 이 부분 꺼져 있는 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메꾸고 전두동 조금 더 돌출되게 하고 이렇게 꺼져 있고 튀어나오고 꺼져 있는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동그랗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환자분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와 차이를 통해서 역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역설계를 통해서 보형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형물 제작 시에 안화 위신경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된 안화 위신경이 나오는 그 구멍을 잘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또 트로클리아 너브라고 해가지고 이 신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마다 사람마다 이 신경이 나오는 위치가 보통은 안화 쪽에서 내측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종종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바깥쪽에 이렇게 안화 신경이 나온다고 CT상에서 이렇게 구멍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형물 디자인 시 이런 식으로 조금 홈을 파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홈을 팠죠.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을 역설계를 통해서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역설계를 통해서 이마를 동그랗게 만들고 결손 부위를 이렇게 메꿔주는, 그래서 주변부는 솔리드한 모습이고 내부는 메쉬 형태로 만들어서 추후에 피부 연부 조직이 이 메쉬 사이로 자라 들어가거나 뼈 바닥에서 뼈가 자라 들어와서 이 부분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출력된 티타늄 보형물의 모습이고요. 모형 뼈에 실제 결손이 있는 모형 뼈에 이렇게 맞춰봐서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한 후에 조금 더 다듬어서 날카롭게 이 경계에 단차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작을 한 지금 상태고요. 수술 중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신경이 애초 예상했던 부위에 있던 이 두 가지 신경 말고 내측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디자인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수술할 때는 이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티타늄 보형물을 후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술 중에 홈을 파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실제 수술 중 동영상 모습인데요. 환자가 숨을 쉴 때 이렇게 꺼졌다 올라왔다 꺼졌다 올라왔다 하는 모습을 한 숨을 쉬는 중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골 결손 부위가 이렇게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수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내측에 있는 이 얇은 막을 되도록이면 보존을 해서 추후에 티타늄이 붙었을 때 여기가 구멍이 나서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방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수술 시 삽입된 이렇게 티타늄 보형물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신경이 나오는 구멍 잘 보존되어 있고 후처리를 통해서 수술 중에 홈을 판 모습이고요. 이쪽에 신경 보존된 모습입니다. 이쪽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신경이 보형물에 의해 눌리지 않는 모습 보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잘 보존된 채로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경계를 보기 위함인데요. 뼈와 보형물의 경계가 거의 없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잘 후처리가 돼서 삽입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수술 전 모습이고요. 울퉁불퉁한 모습과 이쪽에 조금 꺼져 있는 모습, 튀어나온 모습, 여기 꺼져 있는 모습 관찰이 되지만 수술 후에 이렇게 매끄러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숨을 쉬어도 이쪽이 뭐 함몰되거나 튀어나오거나 하는 거 없이 환자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술이 된 모습이죠. 이마 수술이 뭐 간단하게 갈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통뼈가 아니라 얇은 막성뼈이기 때문에 갈아내면 전두동이 이렇게 열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경우에 수술 직후에 생기는 문제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지만 한 3, 4개월, 5, 6개월 지난 후에도 결손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결손도 메꾸고 원하는 모형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본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거나 수술을 계획 중이시거나 또는 수술 후에 비슷한 문제로 뭐 이마가 자꾸 튀어나왔다 가라앉았다 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